증시 각을 재는 경쟁도 치열한데요. 그중에서 으뜸되는 분, 우리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IRP는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어제 그 저 전화번호 드린 거 연락해봤습니까? 네네. 네,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자산 관리는 증시 각도기요. 제가 네. 요즘 굉장히 우울증에 빠졌어요. 에이? 왜요? 네. 왜? 그 자꾸 그 진만이랑 그놈이 맨날 자기는 두 배 넘었는데 넌 얼마니 하고 놀려서 진만이 한번 데려와요. 진만 씨. 아 미칠 것 같아 지금. 한번 데려와. 네. 아 매일 저녁에 전화해서 놀려. 네? 너는 뭐하니? 힘들어요. 나는 네. 증권맨이에요. 네. 증권맨이야? 네, 증권맨이에요. 네. 아 그래? 한번 봅시다 그럼. 아니.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을 단 한 줄로 평가해 보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아 라가르드. 아 라가르드. 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커요. 미국 시장 증시의 등락보다 이게 월등히 중요한 뉴스라는 거죠. 라가르드가요? 네,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고 어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한국 시장에 훨씬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리고 달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나 유로하고 유럽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ECB에서 그 금액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을 1000억 정도 더 늘려서 네. 6000억을 쏘기로 했습니다. 그 저기 팬데믹 긴급 그 구매 프로그램. 6000억 유로? 예, 6000억 유로. 네. 그래서 이거를 쏘기로 하면서 근데 이게 돈을 푼다는 얘기인데 왜 유로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지가 굉장히 웃기는 거죠. 그죠? 돈을 푼다는데. 근데 이거는 결국 아, 유럽 경기가 좋아지겠다라고 한 것이 아, 그리고 유럽이 뭔가 막 사분오열 네. 되지 않고 그래도 총알을 이뤄서 뭔가 한다. 정연하다. 네. 질서. 맞습니다. 이런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난장판이었는데 라가르드 총재 정말 멋있잖아요. IMF도 정말 잘 이끌었고 리더십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ECB를 드디어 손에 쥔 것 같습니다. 뭔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라가르드의 이름을 보다 더 많이 언급하지 않겠는가 싶은 네.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어서 유럽이 어떤 단일 대오의 모습을 보여준 쟤네들 콩가루야 곧 망해 이게 아니고 어 쟤네 좀 달라졌는데 이렇게 돼서 상당한 단일 경제권으로서의 느낌을 세게 시장에 주면 줄수록 유로화 강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연출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원래 저 사실은 이번에 제일 약세였어요 또. 반등할 때가 돼서 반등한 것도 좀 있어요. 아 주가 지수도? 유로화 가격도. 아 유로화 가격도? 네, 유로화 가격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제가 브라질 헤아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막 브라질 파시려고 하시는 분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떴어요. 예,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면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오늘 그 나온 뉴스 중에 눈에 확 띄는 뉴스가 삼성 갤럭시 2N이 망했다. 이런 뉴스들이 아, 이거 말을 험하게 만들겠구나. 어렵다. 네, 어려워서 안 팔려서 밑에 있는 기업들 상당히 어렵다. 이런 뉴스가 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뉴스를 보고 아 이건 팔아야 되는 뉴스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곱씹어 보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바닥 뉴스인지 바닥으로 갈 뉴스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항상 우리가 어떤 이슈를 만났을 때. 네. 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유로화가 바닥을 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으면서 드디어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그 달러 가치가 네. 이제 96대까지 흘러내렸어요. 더 내려갔어요? 그렇게 내려갔어요? 96.76이에요. 겁나게 빠른 속도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오늘 아, 미국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자, 고 이렇게 하겠는데 원화는 어제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강세는 아닙니다. 1217원이니까 뭐 그다지 오늘 뭐 장중에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달러 가치가 이렇게 쑥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외국인들의 투자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냥 달러 약세가 단순히 한국에 좋은 게 아니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금융 투자자들의 입장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달러 약세에 대해서 계속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작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시장은 뭐 그냥 뭐 그런데 시장에서도 하나 볼 게 있어요.
이 달러의 약세와 더불어서 제 눈에 오늘 확 들어왔던 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이게 빰그 막 이러니까 어떤 분이 이게 빠망이라고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빠망. 빠망. 그러니까 페이스북 빵이랑 마가랑 합쳐 가지고 그렇죠. 네. 그다음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네.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그다음에 아니지.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뭐, 아 헷갈려. 있어요, 여섯 개 기업, 여섯 개 기업인데 공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 이 기업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대형 기술주. 네, 그렇죠. 네. 지구적 기업들. 지구적 기업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S&P의 20%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면서 다섯 종목이 이게 정상적이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돈 벌기 쉬워요. 이 주식만 사놓으면 그냥 돈을 저절로 벌리는 거예요. 이런 말기적인 반응들이 있었는데 금이 갔어요. 얘들이 금이 갔는데 그냥 금이 간 게 떨어질 수 있지. 네. 일상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달러 약세와 같이 일어났거든요. 전 이거 좀 잘 보자는 거예요. 이거 잘 보자. 이걸 잘 봐야 돼. 달러 약세와 대형 미국의 팡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의 동반 약세. 동반 약세. 어떤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1극의 극단적 시스템이 1극 체제의 극단이 이번에 왔었다고 봐요. 코로나로 인해서. 네. 미국만의 세상. 근데 미국만의 세상을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기폭제가 뭐냐면 그 뒤에 뭐 군사력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는 기축통화인 달러이고 하나는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이에요. 혁신기업들. 예, 혁신기업들의 기술 패권. 이건 뭐 완전히 송두리째 다 잡아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질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미국의 완전한 일극 체제를 만들어 주었는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이 주요 기술주들이 같이 흔들렸다라는 거는 이게 그거잖아요. 우리 평생 이렇게 일극 체제가 심한 적이 있었는가. 예. 저 태어난 50년 이래 최고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점이 오면은 우리 태극의 원리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기운이 가장 강할 때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게 태극의 원리잖아요. 미국의 일극 체제가 가장 강력해지는 이 시점에서 뭔가 다른 기운의 전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보면 몇 가지 말기적 증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쏠려고 하는 그게 정당한 것이냐.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증권사들의 행태를 보면 모두 외국 주식이야 지금. 모두 미국 주식을 해야 돼. 지금 그치? 그래요? 에? 지금 그래요 증권사들이? 증권사는 뭐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왜냐면 로컬 수수료도 없는데 뭐 저쪽 가면 환전 수수료 받아 거래 수수료도 많아.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원래 이게 일반 대중과 그 메이커들이 짝짝꿍이 돼서 서로 말아먹는 이게 전통적인 케이스예요. 뭐냐면 일반 대중은 바닥에 있으면 신경을 안 써. 관심도 없고. 근데 부응하고 올라야 가슴에 이렇게 뜀박질을 하면서 저기 가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을 걸어갈 때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집보다 사람이 우글우글 있는데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대중 심리가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국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 또 그게 마케팅 포인트가 되어서 같이 결합을 딱 한 거죠. 과연 이게 과연 좋을 것이냐. 그리고 모두가 미국 주식을 하면 항상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목에 찼다.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서 자 이제 오늘 이게 이 포인트가 상당히 저는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잠깐만 그러면 미국 주식 쳐치고 한국 주식 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간결하게 하자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그런 얘기죠. 예, 저 회사 뛰고 그냥 너는 어떻게 할래? 양평 곽상준 개인 투자자.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본질이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라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어제 저녁 퇴근길 라이브의 그 비디오 클립의 제목이 역 디커플링이 가능한가 이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역 디커플링가 했다고 했더니 옆에 계신 최준영 박사가 그때 와셨는데 역 디커플링의 반대는 커플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 디커플링이면 네, 그냥 커플링이라니까. 근데 나는 한 단계 더 나간 역 디커플링을 얘기하니. 아 그래. 디커플링의 역. 그렇지 않지 않아요. 뭐 이런 거네. 그렇지. 아니 근데 사람이 꼭 논리적으로만 뭐 커뮤니케이션 합니까? 하면 하고 알아듣는 그렇지. 거지. 그죠? 네, 저도 그런 얘기죠? 저도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패스트 팔로우 얘기하려고 하다가 패스트 트래커 했는데 뭐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럼 다 알아듣지. 다 알아듣더라고. 사회적인 동물. 아니 근데 이게 사람들이 돈이 막 몰려요. 미친 듯이.
돈 몰리는 게 주식 더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지. 얘는 반드시 터져야 됩니까? 아, 그래서 지금 달러 기축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축이 흔들린다. 예. 예. 아니 돈 돈값이 떨어지는데 왜 가냐고 돈값이. 예. 그래서 이거 한번 향후에 이제 확인될 거예요. 몇 개월 지나서 그때 그 시점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용 연은 총재의 일드 커브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때 몰라 지나 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미가 있느냐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제목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지수는 그냥 통과하도록 할게요. 지수 통과하면 돼요. 할 건 해야죠.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할 건 알아서 찾아보시죠. 그럼 지수는 일단 저희가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놓고 잠깐만 네. 그래도 네. 몇 개는 울퍼주셔야지. 네, S&P 500은 0.34% 떨어졌고 다우는 0.05% 상승, 나스닥은 0.69% 하락, 러셀 2000 0.25% 하락했고요. 종목별로 네. 보면 애플 0.8 하락, 아마존 0.7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1.3 하락, 구글 1.7 네. 하락, 페이스북 1.6 하락. 예. 네. 네. 그다음 어디야? 어제 제일 많이 오른 게 뭔지 아세요? 넷플릭스 1.8 하락. 네. 비행기들. 항공주입니다. 비행기들. 비행기들 엄청 올랐어요. 아이고. 델타 13, 유나이티드 아이고, 16. 오마이 현인.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이거 제대로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41? 맞아요. 내가 네. 얘기한 게 그거라니까. 보잉 6 이렇게 네? 항공주가 40% 이렇게 올랐고. 나왔어요. 근데 한국과 근사치에 있는 기술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7%, 퀄컴 2.2% 올랐습니다. 올랐죠. 예.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게 아닙니다. 이상하다고 하드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네. 기술주가 몽땅 다 빠졌으면 기술주 네. 하락 날이래 했는데 네. 반도체 주식은 올랐고 네. 지구적 기업들은 빠졌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죠. 40% 올랐다. 4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저희가 정량 채워야 돼. 네,